데뷔하기가 참 좀 길고 길었는데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데뷔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일단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뭐 특별 훈련 같은 건 따로 아니고 그냥 뭐 경기 때 뭐 광민이 형이 나가면 내가 저가 이렇게 땡겨주고 제가 들어오면 광민이 형이 땡겨주는 그런 연습을 그냥 한 거예요. 일단 고참 형들 주영이 형, 뭐 세종이 형, 뭐 성룡이 형도 이제 와서 하지만 뭐 고참 형들이 저희 어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중고참 형들까지 잘 좋은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일단 너무 고등학교 때부터 서고 싶었던 무대이기 때문에 너무 설레고 일단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좀 만끽하고 싶어요. 앞으로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차호연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은 팬들이 그래도 와주시고 또 저희가 승리로 경기를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일단 선수들이 조금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. 네. 조금 3백에서 4백으로 변형 이후에 적응을 빠르게 한 부분도 플러스 요인인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골은 한민이나 뭐 주태영이나 뭐 진야나 영욱이나 공격진 또 현철이 형, 뭐 미드필더즈 원식이 형 많은 선수들이 좀 다 같이 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아요. 골이 너무 안 터져갖고 올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홈 경기 휴관 중 첫 경기에 제가 또 팬분들 앞에서 골을 터트린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요. 아마 좀 관중분들이 있어야 골을 넣는 것 같아서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다음 경기는 또 더 재밌게 더 열심히 경기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이렇게 빨리 들어갈 줄 몰랐는데 찬스 온 거 그대로 살려서 슈팅했는데 그게 운 좋게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교체해서 나갈 때 팬들께 그 박수 받았을 때 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.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기분 좋았어요. 뭐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수비적인 부분 많이 강조했고 공격 쪽에서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점이 좀 잘 발휘된 것 됐던 것 같습니다. 뭐 또 오늘 경기 같이 일단 뭐 열심히 뛰면서 형들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전술적으로 좀 더 단단히 뭉친 다음에 준비해서 나가면 다음 경기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그 댓글 보고 제 이름이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반응도 좋아가지고 내심 속으로는 많이 좋아했고요. 팬분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셔서 저도 기쁘고 또 경기장에서 할 때 팬분들 생각하면서 하니까 더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. I love you.